국산 헬기 수리호는 개발 이듬해인 2013년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시행된 저온 비행 시험을 단숨에 통과했습니다. 저온 시험은 영하 32도 이하의 극저온 환경에서 비행이 가능한지 테스트하는 것으로 항공기 성능을 가늠하는 필수 관문입니다. 당시 같은 장소에서 이탈리아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의 주력 헬기 AW189가 저온 시험에 도전했지만 실패하고 돌아가면서 신참 수리온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개발과 동시에 명품 헬기로 거듭나는 듯 했던 헬기계의 루키 수리온. 하지만 2017년 감사원이 결빙 성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깡통 헬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수리온에 대해 저온 비행 시 기체와 날개에 얼음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수리온은 2016년 결빙 시험 1차 테스트 결과 101개 가운데 29개 항목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빙 시험 실패 소식에 국내에서 수리온은 마치 겨울철 비행이 불가능한 헬기로 낙인 찍혔습니다. 하지만 이름조차 생소한 결빙 시험은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시험으로 이를 한 번에 통과하는 헬기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국 육군의 공격형 헬기 AH-64, 미국의 다목적 전술 공수작전 수행용 헬기인 UH-60도 결빙 시험을 각각 3차례, 5차례 만에 성공했습니다. 수리호는 고도의 훈련을 거듭한 결과 2018년 재수 끝에 결빙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세계적인 기록을 세운 겁니다. 한 수리온 엔지니어는 미국 주력 군용 헬기들도 여러 번 고배를 마신 결빙 시험을 2차례 만에 성공했다며 하지만 수리온의 이미지가 워낙 안 좋아져서 기뻐할 수도 없었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헬기를 비롯한 항공기는 5에서 10년의 개발기간과 30에서 40년의 운용기간을 갖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반평생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과 달리 이제 항공업력이 30년에 불과한 한국으로서는 조금씩 단계적으로 기술력을 진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능시험에서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비판이 쇄도하는 현실에서 국산 헬기가 날개조차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빙시험에서 세계 기록을 세우면서 자존심을 회복한 수리호는 최근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기동헬기, 상륙기동헬기, 의무후송 전용헬기, 경찰, 산림, 소방, 해경 등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깡통헬기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컸던 것일까요? 여전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용헬기 입찰이 외국산 헬기에 유리하고 수리온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배제라고 할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자체에선 항속거리에 대한 입찰 기준을 700km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수리온 헬기의 항속거리는 680km인데 외국산 헬기는 700km입니다. 불과 20km 차이라 국산 헬기를 배제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수리온은 제주 지역 등에서 이미 소방 헬기로 활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 진행된 7건의 입찰 가운데 2건에 대해서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자체에선 왜 입찰 단계부터 수리온을 외면하는 걸까요? 업계 관계자는 관성과 타성이 젖어 변화를 두려워하는 보신주의의 결과라며 입찰에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산 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지자체로서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아예 도전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40년간 국내 헬기 시장을 장악한 외국 업체의 가격 후려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외국 헬기 업체들은 수리온을 경계하며 입찰 때마다 낮은 단가를 내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비싼 정비비와 운영 유지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기 운용기간이 30에서 40년인 점을 고려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입니다. 자국산 헬기를 보유한 국가들의 국산 헬기 운용 비율을 보면 미국 92.5%, 러시아 99.7%, 프랑스 97.2%, 스페인 56.4% 등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800여 대의 군 관용 헬기를 운용하고 있는데 국산 헬기 운용 비율이 15%에 불과합니다. 1조 3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수리온을 개발한 것은 노후된 외국산 헬기를 대체하고 국내 헬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돈을 들여 국산 헬기를 만들어 놓고도 정작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아 외국 업체만 배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써주지 않으니 해외에서 수출도 어렵습니다.
동남아를 중심으로 수리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트랙 레코드가 부족해 구매를 망설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헬기 산업을 발전시키고 우리의 기술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국산 헬기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상 열두투브였습니다.